외계인 같아요. 저건 뭔데 아까부터 계속 시끄러운 거야. 본디 털이 별로 없는 스핑크스 고양이라면 제게 숨겨진 매력을 알아보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이고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일까. 외계인, 너 어느 별에서 왔니? 너 뭐야? 매력을 알아채기는커녕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 서로의 모습에 놀라 바짝 경계부터 서는 녀석들. 저건 뭐야 민둥거리는 게. 그래도 좀 외모가 비슷해서 저 할 줄 알았는데. 아, 이 외로운 남자의 뒷모습이 이토록 쓸쓸했던가. 잭은 지금 옆구리가 시려 살이 떨릴 지경. 과연 녀석에게도 봄날이 찾아올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길 바라며 지금까지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벗어 던져버리고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다. 옷을 몇 겹을 입은 거예요? 아, 긴장되네요. 제가 더 긴장되네요. 잭도 긴장돼? 아, 긴장돼요. 뭐 좀 없어? 긴장 좀 풀리게? 예. 저런 애견 카페 가면은 솔로 탈출의 하네. 마지막 기회. 잭을 위해 초대된 특별 게스트. 저는 천안에서. 저는 인천입니다. 강원도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차이니즈 크레스티드. 헐거벗은 헤어리스종부터 털이 복슬복슬한 파우더 퍼프종까지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녀석들이 잭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 자, 이들 중 과연 잭의 짝은 있을 것인가? 이 친구가 제일 비슷하네요. 너무 많이 틀려요. 어디가 진짜. 틀려요? 외모도 좀 많이 틀리고 색깔도 그렇고. 아, 안녕, 안녕. 너무 행복해하시는데요. 같은 헤어리스종이라도 생김새는 천차만별. 과연 녀석들 중에 잭의 인연이 있을지 궁금한데. 자, 그리하여 시작된 차이즈 크레스티드 단체 미팅.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잭 들어가 볼까? 여자 친구들 있는데 바꾸자. 아우 떨려라. 그래, 잭 이번엔 좀 잘해봐라. 화이팅 화이팅. 난생 처음 자기와 같은 친구들을 만난 잭. 제 눈에도 다른 녀석들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건지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데 이렇게 또 다시 혼자가 되는 건가 싶은 그 순간. 오! 한 녀석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잭. 서서히 경계를 풀고 본격적으로 탐색전에 들어간다. 자, 대체 누가 잭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 바로 그때 잭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가 있었으니. 오, 예뻐요. 털이 길고 고운 아리따운 그녀. 그녀의 이름은 요조다. 요리 보고 조리 보고의 요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참 쑥쑥. 이렇게 가슴이 아. 눈 안 마주친 척하는 거야. 마냥 수줍어만 하는 녀석. 그 뒤로도 한참을 탁자 주변을 서성이며 그녀를 기다리는데 요조도 그런 잭이 싫지만은 않은 듯 오 잭이 곁으로 다가왔다. 생애 처음 마음에 드는 여자와 나란히 선 잭. 밀고 당기게 하는 거예요. 꿈이야 생시야. 요조라 그러셨어요? 잭의 선택에 다른 녀석들은 발길을 돌리고. 얘는 미스코리아인데 니는 모르는 거지. 모두 돌아가자마자 잭과 요조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요조라 잭과 요조의 러브하우스. 이제 밥 먹자. 맛있는 먹이도 함께 먹으면서. 어이구 어이구 덕분에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하고 분위기 좋은데. 그런데 갑자기 자리를 뜨는 녀석. 잭 여자친구한테 양보하는 거야? 어 너무 멋진데? 아니 난 이제 안 먹어도 돼요. 요조 씨가 좀 식탐이 있네. 저기 요조 우리 심심한데 뽀뽀 한번 해볼까? 사료도 먹었으니. 응? 자 오늘의 주인공 잭과 요조를 위해 아주머니는 이만 퇴장. 지금은 둘이 친해지려고는 하는 것 같으니까 잘 돼서 아기도 낳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들이대는 족족 퇴짜 맞기 일수. 되는 일 하나 없던 잭은 그동안 많이 외로웠더랬다. 하지만 결국 인연은 따로 있었다.
요조숙녀 같은 여자친구 덕에 솔로 탈출. 제게 사랑